안녕하세요. 빅토리 앰프 하우 투 테이스트 그세 번째 크라켄 패밀리 편입니다. 크라켄 앰프에 대한 소개는 실제 이 크라켄 패밀리의 설계와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기타리스트 라베아 마사드가 직접 소개를 하는 영상을 저희가 이미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때 영상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크라켄 패밀리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빅토리의 크라켄 앰프는 빅토리의 다섯 가지 앰프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하이게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앰프입니다. 보통 하이게인 앰프라고 한다면 게인 사운드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번 채널의 클린 사운드도 아주 감미롭다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VX100 더 슈퍼 크라켄을 통해서 크라켄 패밀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VX100 더 슈퍼 크라켄은 100W 체급의 앰프입니다. 저출력 모드로 변환하게 된다면 30W 출력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앰프 전면부 패널의 가장 왼쪽을 보면 FX 루프에 온오프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 포커스 온오프 토글과 첫 번째 게인 채널에 클린 크런치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1번 채널에 대한 게인 노브 그리고 2번 채널에 대한 게인 노브가 있고 그 사이에 게인 1번과 2번을 스위칭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베이스, 미들, 트래블 그리고 크라켄 앰프의 특징인 마스터 노브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이 마스터 볼륨을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에 토글 스위치가 아주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기능은 풋 스위치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게 된다면 빅토리 앰프의 모든 패밀리들은 샌드 리턴 단자를 꼭 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역시 크라켄, 슈퍼 크라켄 모델 역시 샌드 리턴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크라켄 모델만의 특징이 있다면 파워 앰프 베이스 포커스라는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워 앰프 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으로 오프 상태에서는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저역대 증폭을 가지고 있으며 온으로 상태를 전환하게 되면 이 저역대를 타이트하고 포커싱된 저음역대 캐릭터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는 베이스 노브랑 다르게 최종 파워 앰프 그러니까 증폭단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베이스 노브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랑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개인 채널에 대한 캐릭터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1번 채널의 사운드 같은 경우는 빅토리에서는 한로드 브리티시 스타일의 개인 채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모던한 마샬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설계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베아 마사드와 마틴 키드가 함께 이 앰프의 사운드를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만큼 기반으로 한 모티브는 있을지언정 결과물은 빅토리 크라켄만의 매력이 있는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것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번 채널 같은 경우는 클린과 크런치 전환이 가능한데 클린 채널이 아주 매력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인 노브를 천천히 올려서 맥시멈까지 올리게 되더라도 아주 기분 좋은 찌그러짐 자연스러운 세츄레이션이 걸린 정도까지 게인이 걸리게 되고요. 크런치 모드로 바꾸게 되면 클린 채널의 맥시멈 게인 값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 이 1번 채널의 풀게인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이게인 앰프들 접근을 할 때 클린 채널에 대한 사운드를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1번 채널의 클린 사운드가 아주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채널로 넘어가게 되면 클린 크런치의 전환 없이 그냥 무조건 하이게인 사운드를 내게 되는데요. 이 2번 채널은 아메리칸 하이게인 채널이라고 빅토리에서 설명하고 있고 라베아 마사드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5150 앰프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이 된 채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압도적인 정말 밀도 있고 강렬한 게인 사운드를 품고 있는 2번 채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좌측에 있는 토글 스위치로 넘어가면 프리앰프 포커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앰프의 시그널이 작동되는 알고리즘에서 가장 앞단, 그러니까 인풋단에서 활성화되는 기능인데요. 이 프리앰프 포커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앞에서 부스팅 페달을 하나 켜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앰프를 부스팅해줄 때 쓰는 뭐 TS류의 페달을 킨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 또한 풋 스위치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앰프 포커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게인이 조금 더 부스팅 되면서 미드름역대와 저역대가 쭉
앞으로 치고 나오게 됩니다. 별도의 부스트 페달이 없더라도 그러한 효과를 앰프 자체에서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 프리앰프 포커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단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1번 채널, 2번 채널, 클린 모드, 크런치 모드 관계없이 모든 사운드 채널에서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왜 마스터 볼륨이 두 개가 있냐 의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러한 다채널의 앰프를 운용을 할 때는 1번 채널, 2번 채널, 채널을 스위칭했을 때 개인 값에 따라서 실제 기술적인 볼륨량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사운드의 볼륨 크기가 그리고 그 앙상블에서 튀어나오는 정도가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라이브 환경에서 이 앰프를 활용했을 때, 앰프 개인 채널을 활용했을 때, 채널을 바꿨을 때 그러한 체감의 볼륨을 균일하게 조절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앰프 개인을 라이브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 앰프의 다섯 가지 패밀리의 소개글을 찾아보다 보면 잭 모델이 가장 올라운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가 되고는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라켄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앰프라고 시연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계속 거듭해서 강조드리는 이 1번 채널의 클린 채널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세츄레이션이 걸리는 기름진 클린 톤, 따뜻한 클린 톤, 이 다이내믹에 아주 잘 반응해주는 이런 리스폰스적인 부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되게 놀랍기도 했고, 실제로 이 클린 채널에서 페달을 이용해서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도 이 페달들을 아주 잘 받아주고 잘 표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공연장 혹은 합주실에 만약에 크라켄이 있다면 많은 기타리스트 연주자분들이 자신의 페달보드를 가지고 그 공연장이나 합주실에 방문하겠죠. 그렇다면 이 앰프는 클린 채널에 두고 페달보드 위주의 사운드 메이킹을 해도 아주 훌륭하고, 앰프 게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이러한 클린 채널과 크런치 채널 그리고 2번 채널의 하이 게인 채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범용적인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켄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이름과는 다르게 되게 유도리 있는 친구라고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PRS를 사용하면서 메사부기 앰프를 정말 좋아했던 때가 있어요. 처음으로 PRS를 들고 메사부기에 연결해서 게인 채널을 딱 긁었을 때 장풍이 나오네 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감동과 경험,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게 바로 이 2번 채널이거든요. 이제 험버커 기타를 연결해서 2번 채널을 딱 긁었을 때 진짜 장풍으로 두들겨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냥 그 말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장풍이 나와요. 특히 이 저역대의 바디감이 진짜 하체 운동을 진짜 많이 한 그런 보디빌더처럼 이 저역대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 왜 이 파워 앰프 부에 그 베이스 음역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합주하거나 앰프 앞에서 코드를 딱 긁었을 때 소리의 이 음압감에 진짜 두들겨 맞거든요. 이거는 진짜 실물 캐비넷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크라켄 앰프를 만약에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보통 가정 환경이나 녹음 환경에서는 톨피도나 옥스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꼭 기회가 된다면은 근처 합주실이나 혹은 캐비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앰프를 캐비넷에 한번 연결해보고 긁어보세요. 마이킹이 된 사운드랑 실물로 크라켄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 느낌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 크라켄 앰프를 좀 색다른 관점으로 소개를 해줄 아티스트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현재 뮤지션스 클럽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신 기타리스트 조창현 님인데요. 기존 라베아 마사드가 직접 소개해주는 크라켄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개인 채널이나 그리고 이 앰프를 개발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개발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타리스트 조창현님은 실제로 지금 현재 활발한 세션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즈 기타 그리고 그런 한 연주 어프로치 사운드에 굉장히 애정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런 기타리스트 관점, 그러니까 조금 더 한국적인 관점으로 이 크라켄 앰프를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색다른 관점으로 끝나는 이번 영상 또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타리스트 조창현님과 함께 또 이 크라켄 앰프를 어떤 방식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조창현입니다. 여기 뮤지션스 클럽은 제가 자주 놀러오는 곳 중 하나인데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뭔가 새롭게 악기들이 막 생겨나요. 뒤에 보시면은 앰프도 있고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쫙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트레디셔널 웸블리 모델을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러 왔는데 이제 뮤지션스 클럽 측에서 새롭게 앰프를 빅토리 앰프를 이제 수입을 하신다고 해서 저에게 좋은 기회로 시연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뒤에 있는 앰프들을 막 써보면서 이 크라켄이라는 앰프가 뭔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앰프에 되게 많은 시간을 계속 이렇게 연주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뮤지션스 클럽 측에서 좋은 기회로 이렇게 크라켄 앰프를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앰프를 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음악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대중음악에서 세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재즈를 되게 좋아해요. 재즈 기타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재즈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연주하는데 그런 재즈를 좋아하는 성향 때문인지 일단 저는 드라이브 톤도 좋아하지만 애초에 클린 톤을 되게 많이 따지고 보는 성격이에요. 클린 톤이 좋으면 저도 무척 연주할 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연주 때 즐겨 쓰는 사운드는 엄청 몽골몽골하고 이쁘고 모던한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그 말씀드리기가 되게 이게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말끔하고 되게 매끈매끈한 소리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 크라켄이라는 앰프가 이게 소개될 때는 엄청 헤비하고 메탈릭하고 몬스터 같은 사운드 이런 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앰프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 앰프를 테스트하자마자 아 클린톤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브 톤이 좋은 앰프들은 무조건 클린톤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와, 다들 그렇더라고요. 이 앰프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앰프의 드라이브 톤에도 매료가 됐지만 역시 클린톤에 확 빠져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톤을 좋아하면서 썼던 앰프들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일단은 빈티지 악기들은 다루기가 좀 어렵죠. 충분한 어떤 경험이 없으면. 근데 저는 그렇게 경험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뭔가 딱 연결하자마자 바로 이쁘게 소리가 나오는 앰프 이런 걸 항상 갈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이번에 찾은 것 같습니다. 프리앰프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프렉탈이라든지 캠퍼라든지 회사 브랜드마다의 프리앰프 악기들을 사용할 때 항상 저는 빈티지한 톤보다는 되게 모던하고 이쁜 톤을 항상 이렇게 찾아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앰프가 그 소리가 이 앰프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니까 저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클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매끈매끈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코러스 사운드 물려도 너무 아름다운 소리 나고요. 클린톤에
드라이브 페달을 입혀도 되게 제가 원하는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고요. 자, 그래도 이 앰프가 클린 톤이 되게 좋긴 한데 누구나 궁금해 할 법한 드라이브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앰프 사운드 직접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이 앰프가 드라이브 톤에 엄청 특화된 앰프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클린 채널에서 페달을 썼을 때는 그 클린의 이쁜 사운드 위에 뭔가 이 매끈하게 끈적하게 탁 얹혀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채널 크런치를 썼을 때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크라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뭔가 땜빙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게 클린이 이렇게 이쁜데 드라이브 톤이 이렇게 파워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이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사운드는 역시 D드랍 튜닝이지 않을까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드랍 튜닝을 자, 들어보시죠. 것처럼 이렇게 되게 변화무쌍한 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음악을 되게 이렇게 엄청나게 메탈적이고 딥한 음악을 파워 있는 음악을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앰프만 있으면은 어쨌든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엄청 매력적인 톤이죠. 이게 뭐 요새 젠트라는 장르도 사람들이 되게 즐겨 연주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 앰프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여기 보면은 프리앰프 포커스라는 노브가 있네요. 이거는 자, 이거를 클린톤에서 일단 이 톤에서 이거를 켜주면은
거 되게 제 생각에는 미들 음역대랑 살짝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빡 잡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볼륨값도 올라오기도 하고 미들과 저음역대가 쫙 채워주면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되게 좋습니다. 크런치에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히 뭔가 불타는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하이게인에서도 들어오겠습니다. 크런치에서는 조금 저음역대를 빡 살려준다고 한다면은 이런 하이게인 사운드에서는 뭔가 조금 더 게인량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불타네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더 매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더 게인이 많아지고 음량도 커지고 저음역도 팍 생기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널 톤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역시 이제 클린 사운드 쪽을 되게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최종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할 만한 세팅을 마무리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클린을 연결을 하고요. 클린 톤으로. 여기서 이제 페달 사운드를 입혀보겠습니다.